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미국 시장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59% 하락, 나스닥 0.54% 하락, 반도체 지수 0.39% 하락했습니다. 자, 독일은 0.15% 상승했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도 하락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전전일 모더나 임상 실험에서 45명의 대상자 항체 전부 다 생성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강세 보였던 전전일이었고요. 전일은 임상 실험 중에 유효성을 판단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해서 장막판에 좀 빠졌는데요. 하나의 그냥 뉴스거리 아닐까 그렇게 생각 들고 있고, 조정권에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좀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지지하는 모습이고 3.5% 올랐는데 1.59 올랐으니 절반 정도 아직 훼손 안 한 상황이니까 뭐 적당한 조정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이탈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적당한 조정으로 그냥 마무리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장된 미국 선물 다우선물 0.26%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21%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미국 선물 강세로 다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자, 환율도 뭐 적당한 선입니다. 1225원 적당한 선이고요. 자, 무엇보다도 전일 우리나라 외국인이 강하게 3700억 매수해주면서 기관외국인 쌍끌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2.25% 상승하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193억 매수해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8%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와야만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어저께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 보인 그런 전일입니다. 기관 외국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사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박스권 상단까지는 일단 삼성전자 반등시킨 그런 상황이고요. 5만원을 돌파했었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시작할 그런 동시효과네요. 야, 뭡니까? 그죠? 자, 5만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하이닉스도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지지부진한 이 주가 흐름,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 기관외국인 쌍끌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연속성이 오늘 있을지 여부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전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동안 온라인 결제 온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고 음식료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였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익 실현 대거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르지 못했던 자동차 관련 상당히 전일 좀 강세 보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전일 좀 약세였는데 지금 다시 출발 상황은 양호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자, 셀트리온도 좁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다시 20일 올라타는 시도 나오고 있으니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라고 의견 제시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닥터K가 10만원에서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차익 실현 의견 드렸습니다. 푹 빠지는 거 이런 거 두들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20일권에는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권역인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20일 이탈하지 않는 87,000원만 지지한다면 10만원권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 만약에 20일 무너지면 가지고 계신 분은 차익 실현 하시기를 권유 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전일 좀 조정 받았습니다. 신규로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라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전략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강세 보였던 온라인 결제 언택트 관련 주들이 조정을 제법 받고 있습니다. 자, 들리는 이야기로는
임원진들이 대거 매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이야기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자, 밑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이제 관심권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고요. 자, 전부 다 강세에서 20일 인근으로 다 강하게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니까 다음번 매수 첫 번째 섹터는 여기 있는 온라인 결제 이쪽이다 말씀드리면서 포트폴리오 전환할 때 교체할 때 여기 있는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자, 자동차 관련 상당히 강세 보였다 이거죠. 현대차 10만원권까지 강하게 올라왔고요. 기아차도 추세 전환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 장대 거래들 나왔습니다. 8% 이상씩 다 올랐던 걸로 파악되고요.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전에 상당히 강세 보였다. 만두와 같은 종목도 상당히 올랐고요. 그에 비하면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데 어저께 또 화재 소식이 있거든요. 한명 사망, 두명 화상이라 그러는데 LG화학은 앞전 인도 법인에서의 화재 부분도 있고 가스 누출 사고죠. 자, 그렇긴 해도 2차 전지 쪽으로 모멘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33만 6천원권 여기 탄탄하게 돌파된 이후에 지지 확실하게 확인되고 있으니 여기 지지권만 지지한다면 적당한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관심 있다 그랬습니다. 삼성전기 일단 양호한 흐름이고 자, 알테오젠 우리 가지고 있는 인원도 있는데 상당히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고 그죠? 여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봐라 그랬고 일단 안 무너졌으니까 더 들고 있을 테고 19만 2천원 정도 하회하면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83%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0.2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변동 없이 플러스권 유지 중이고요. 자, 추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과연 삼성전자가 5만원권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시장 이제 IT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좀 몰리면서 시장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있는 중이죠. 조심하셔야 된다. NHN 강하게 조정받았죠. 자, 그리고 시장의 변화가 좀 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그동안 강하게 사주던 선물 8만 6천 계약까지 사줬는데 지금 만 계약 이상 11,000 계약 가까이 차익 실현하면서 현물로 매수 들어오거든요. 슬슬슬슬 조짐이 보였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사 들어오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 일회성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강하게 던지지 않고 오늘도 추가 매수 들어온지 여부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 좀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요. 일단 계좌상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위에 상단에 2026 인근에 코스피는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직전 고점 라인 돌파했으니 추가 상승 나오는지 여부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일단 하이닉스 1% 정도 하락 출발. 삼성전자 0.7 정도 하락. 자, 셀트리온은 일단 상승 출발. 야, 엔소프트 진짜 강해요. 사면 안 돼요. 보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출발은 양호합니다. 자, 5G가 영 힘을 못 쓰는데, 그죠? 5G가 한번 들어올 때 됐거든요. 완전 왕따를 시키겠습니다, 5G를. 자, 화웨이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5G는 대세입니다. 5G를, 외면하고 4차 산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자율운행, 원격 진료, 그죠? 비대면 관련, 가상현실, AI, 사물인터넷 등등등등 5G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잘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지루하게 끌고 있어요. 좀더 지켜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고요. 자, LG화학, 일단 큰 데미지 없는 그런 상황. 화재 안 나면 좋은데, 화재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망자가 있어서, 마음은 안 좋습니다만, 큰 데미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불안 나야 됩니다. 안 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일단 LG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도망가듯이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일단 5만원 왔어요. 자, 시장 초강세 유지하려면 여기 1968 전일 저점 부위는 훼손 안 하고 반등하면 베리굿인 상황이다. 일단 기관의 쌍끌이 들어옵니다. 양호. 자, 코스닥도 플러스 양호. 야, 일단 미국하고 관계없어요. 미국하고 관계없이 우리 갈길 가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좀 좋아요. 자, 외국인 오늘도 매도하지 않고 매수 들어온다면 벨이 굳힌 상황이고 선물도 현재 플러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벨이 굳힌데 어디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들 거예요. 혼자 수익 잘 나고 계십니까? 잘 나기가 힘든 장입니다. 잘 나기 힘든 장이니까 닥터케이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를 코치로 임명하고 싶으신 분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톡 개인 문의도 가능하고요. 유료 회원 가입 문의 링크 걸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수익은 잘 나는지 여부도 한번 챙겨보시고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누른 분 한번 눌러주십시오. 슈퍼챗,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SK바이오랜드, 열받아요. 많이 못 먹고 던져가지고, 그죠? 자,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럽니다. 무관하다 그러는데, 연결 돼가지고 그냥 테마로 좀 엮여서 가는 것 같습니다. SK 케미칼, 그죠? SK 바이오팜, 이런 데하고 약간 직접적인 연결 없어도 그렇게 가고 있고, SKC의 자회사입니다. SK 바이오팜, 바이오랜드. 너무 잘 가요. 다못 먹어서 아깝습니다. 자, 됐고요. 제약바이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야, 오늘 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맞긴 한데, 너무 강하게 올라옵니다. NH 한국 사이버 결제. 자, 나머지 적당한 상황이고. 우리 종목군들 적당하잖아. 이거 볼 때가 아니야. 여기 사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이 3, 1.7%. 여러분들, 꼭대기 말고, 잠깐만, 이거. 꼭대기 말고, 조정 받으면 사 넣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공중에 좀 떠가 있거든요. 조금 패스. 43,000원권까지. 요게 지지권이긴 한데, 쌍끌림에도 엄청 나오거든요. 저도 열받아요. 아, 짜증납니다. 저도 지금 날라간 거 억수로 많은데, 그죠?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그냥 토해내기 싫어 적당히 먹고 끊고 나온 거는 대박 날라가고, 그죠? 좀 짜증나는 경우 있습니다만,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면요 주식 못합니다. 그죠? 근데 날라간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열받죠. NC소프트도 대박 날라갔는데, 대박 날라가 여기 하루 전에 끊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수익 좀 났지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더 치고 갈줄 진짜 몰랐어요. 그냥 운이 좀 좋았는데. 지나간 거 후회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이 쉬운 장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삼성전기 양호하고요. LG화학 뭐 그만. 아모레퍼시픽 여기 양봉 딱 박아놨으니까 상단까지 충분히 갈수 있고,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살수 있습니다. 21만 4천원권이니까 살수 있어요. 셀트리온 별로 올라간 거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갔는데, 5G가 아직도 비실비실 되고 있고. 자, 삼성전자 굳이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홀딩입니다. 홀딩. 여기서 튕겨 내려온다는 것은 벌써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왜 삼성전자 한번더 치고 가게 만들면 시장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듯이 던질 자리도 아닙니다. 니는 왜 던졌는데? 여기서 흔들리니까 여기 더 빠질 거 뻔히 봤거든요. 그러니까 딴데 들어간 겁니다. 삼성전기, 그죠? 뭐, 아모레퍼시픽 추가 의견도 드렸고, 다른 종목들 저점 매수 들어갔으니까 별로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던지지 마. 자, 도전 비존 매수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일단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왜? 이렇게 강세 보이던 종목은 조정받을 때 사놔야 돼요. 사놔야 됩니다. 처지도 더 추가하면 돼요. 더 쳐져도 또 추가하면 됩니다. 단가 여기거든요. 올라오면 반등하면 성공. 이거 20일까지 안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 들어갑니다. 사 들어가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 초입에 들어가야 돼요. 상승 초입에. 아니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눌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됐지 않겠습니까? 꼭다리 중에 꼭다리 들어가가지고 사자마자 푹 빠지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1만 5천 원 아닙니까? 10만 원 왔으니까 15% 빠진 거 아닙니까? 거의. 그죠? 꼭대기 있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눌림목 구간, 내지는 이렇게 적어도 돌파하는,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밀리죠. 셀틴 헬스케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해야 돼요. 차익 실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인원 10만 원에 던졌다 그럽니다. 와우. 선수의 선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와, 죽입니다. 다시 샀다 그럽니다. 끊어먹고 다시 사놓고. 그게 잘하는 거지.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10%입니다. 진폭이. 5% 올라가다 5% 빠졌으니까. 그거 가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차익 실현도 잘 해내야 되고, 전고점에서 밀리면 매도 시그널이고,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종목 꼭대기에서 따라잡지 말고, 적어도 눌림목에서 사 들어가야 된다. 그게 매수 매도의 기본입니다.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에 들어가라. 그죠? 이렇게 꼭다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쫀송. 갑자기 중국식 발음 생각나는데 반갑습니다. 쫀송. 자, 시장 반등합니다. 자, 5G만 가면 노 프라블럼이야. 5G 갈 거야. 5G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어. 산업이 갈 겁니다. 자, 서준도우님 반갑고요. 삼성전기가 훨씬 잘갈 거다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이게 치고 올라가면 훨씬 잘 가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틀어 막혀 있어. 여기 이평선 틀어 막혀 있죠? 못 가잖아. 빌빌대고 있잖아. 이 빌빌대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쫙 5일선도 이탈 안 하고 쭉 올라가거든. 이게 한번 퍽 하고 가면 이게 더 가요. 13만까지는 그냥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달라요.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고집하면 안 돼요. 닥터K는 삼성전자 던져라고 삼성전기가 더잘갈 거니까 여기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가 더잘 가고 있어요. 일단 좀더 지켜보죠. 어디가 더잘 가는지. 야, 탑이야. 어저께 우리 환상적인 콤비 멋있었어. 야, 말안 해도 알았어. 탁, 응? 그게 끈끈함 아니겠니? 응? 자, KMW 일단 조금 들 되죠. 5G에 들어올 수 있다 딱 생각하거든요. 왜? 딴데 많이 끌어당겼기 때문에 5G에 한번 들어올 만해요. 제가 딱 생각할 때. 화웨이 때문에 조금 주춤되는 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5G, 그죠? 육성하겠다 그러고, 중국도 육성하겠다 그러고, 미국도 육성하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경상도 말로 화웨이 때문에 좀 깔치 뜯고 싸우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중국도 크게 데미지 안 맞고, 미국도 크게 데미지 안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언론 플레이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때리기 힘들어요. 왜? 미국이 때리기 일방적으로 힘들다니까. 왜? 중국이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미국 국채를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중국하고 중단하겠다 이러니까 미국 국채 파는 수 있다? 애플하고 이런데 조지는 수 있어. 너금만 힘 있어. 딱 이거거든요.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결국 합의했잖아. 1차 무역 협정도 그렇게 뭐 그죠? 싸우고 싸우고 하다가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했다가는 완전 전면전입니다. 그것이 주가로 보여줍니다. 중국이 전일도 안 밀리고 크게 안 밀려요. 그러니까 그죠? 전일도 올랐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데미지 있겠다 싶으면 여기 저점 여기 지지를 깨고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걸 보니까 적당하니 그냥 투닥투닥 하고 있는가 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양호거든요. 양호입니다, 양호. 자, 오늘 외국인 들어온지 여부 상당히 중요한데, 외국인 들어옵니다, 일단. 어디를 집중적으로 사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와, 코스닥 날랐어. 뭐 됐고 날랐지? 한번 봅시다, 빨리. 코스닥 시총 상위, 와, 빨개, 일단. 자, 바이오 일단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핀테크. 그죠? 이거, 며칠 조정받았다고 이거 데리고 가고 있네. 이거 사 했는데 천원 올라갑니다. 천원 올라가요. 공식 추천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사 들어가는 겁니다. 5% 이렇게 사 들어가면 문제 없어. 그죠? 아직 못 샀다면 약간 눌려주면 사 들어가면 돼요. 더존 비존. 5G 빨간불 슬 들어오죠. 휴대폰 부품도 들어오고요. 5G만 자, 어저께 강하게 갔다고 엔터는 또좀 조집니다. 엔터는 좀 조지고요. 자, 자동차 부품도 어제 좀 갔다고 살짝 조져요. 수남에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럼 5G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회비 월 50만원입니다. 오늘 50만원인데요. 저는 값어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여기서 1. 몇 퍼센트 풀었을 때 매도 의견 드렸어요. 진폭이 여기까지 다 두드려 맞으면 10% 넘는데요. 여러분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같이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검증해 보시고요. 검증해 보시고. 그죠? 현명한 선택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다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올라가면 또 노프라브럼이고, 그죠? 장중 내내 케어하니까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특히 직장인은, 그죠? 보초병 한명 있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일일이 어떻게 다 쳐다봅니까? 그죠? 근데 제가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 상황에 시그널 드리고, 매수 포인트에서 시그널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그죠? 눈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만할게요. 자, 셀트리온 갑니다. 셀트리온 전략 거의 퍼펙트예요, 퍼펙트. 자, LG화학도 크게 무리 없고. 자, 미국 선물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선물 상승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고요. 어저께 이거 6월물 만기 됐거든요. 별 문제 없습니다. 오일입니다, 오일. 닥터K가 요새 야간에 오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낮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밤에도 또 스트레스 받으려니 싫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까져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까졌습니다. 한600 벌었어요. 그럼 됐죠. 그죠? 욕심 없어요. 욕심 없습니다. 1시간 시급 100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됐고요. 자, 환수님도 반갑고요. 셀트리온 그냥 들고 가요. 자, 전일 특징 중에 하나도 중국 관련 면세점, 그죠? 그죠? 그리고 화장품도 좀 강세 보였거든요. 아무리 퍼시픽도 여기 18만 4천원까지는 갈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일단 끊습니다. 더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요. 진짜 상단 가가지고 끊고, 좀더 액티브한데, 교체할 겁니다. 이게 던지고 나면 이게 붕 가는 경우 있거든. 그럼 사람 환장합니다. 그래도 시진핑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온다고는 했는데, 그죠?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는 거 일단 인지하고 있으니까 적당하니 하면 돼요. 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도 홀딩 가능합니다. 그냥 들고 가요. 밑으로 대박 안 깨집니다. 그냥 적당히 들고 가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도 홀딩. 5G 쫄지 말고 홀딩.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원권까지 홀딩입니다. 자, 도전 비전 아침에 매수 의견 드렸어요.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노 프라블럼 들고 가면 됩니다. LG화학 화재 났다고 했는데 크게 데미지 없습니다. 홀딩. 다 홀딩. 자, 삼성전자 외국계 약간 매도 전이 대량 매수 들어왔습니다. 기관 외국인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자, 이거 시사하는 바 있어요. 그렇게 밑에서 뭐 그죠? 중장기로 들어간다며 조금 올라갔다고 찔끔 파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고 가야지 더. 이제 시작하는데 괜히 덜렁 팔았습니다. 그죠? 여기 한 단계 레벨업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하루 만에 의견이 확 바뀌는 상황입니다. 뭔가 하면요. 외국인이 대량 매수세 코스피 들어오면서 여기 상단까지 딱 푸시했거든요. 이거 더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흔들흔들 할 수는 있는데 저항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갭 상승에 붕 띄워가지고 못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어요. 못산 사람들. 그러면 닥터케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52,500원 정도 가면 밀린 조짐 보이면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없는 사람은 신규 매수 5만 원 초반대 할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낼름 팔아먹었습니다. 아휴, 그죠? 낼름 팔아먹었다고.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별로 간게 없어요, 셀트리온.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빵갈수 있는 힘을 충분히 응축해 놨습니다. 저점은 자꾸 높여 나가고 있고 20일 깨지는 듯 했으나 대번 덜 올리죠. 상단만 딱 돌파하면 볼린지 밴드 수축도 되고 있습니다. 제법 한달 이상 끌고 있어요. 여기 좁은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맞다 그랬습니다. 상단 돌파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 매수 의견 드리는 겁니다. 매수 의견. 가는지 안 가는지 난좀 한번 볼게요. 외국계 들어오네. 기관도 쩝 들어오네. 갑니다. 이거 간다 봅니다. 아무리 퍼스픽 외국계 약간 들어오네. 저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네. 노 프라블럼. 야, 이거 근데 나중에 여기를 딱 뚫으면 강하게 가는데 참, 그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중장기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냥 소폭 플러스인데. 그냥 단가 비슷합니다. 단가 비슷한데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네. KMW 55,000원 훼손 안 하면 노 프라블럼입니다. 갑자기 벅 하고 올라가면 이거 플러스 확실하게 낼수 있어요. HFR 안 죽네. 안 죽어 밑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외국계 들어왔네.
삼성전기 기관 외국인 싹쓸이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그죠? No problem. 도전 비전. 아침 살 수 있다 했는데 1500원 올라가네. 외국계 매수 들어오네. 여기가 포인트. 그죠? I'm Dr. K야. 팔아. 팔아 하면 빠지고. 사 하면 올라가네. 이렇게 하면 너무 재수 없습니까? 그죠? 다 먹지 못했습니다만, SK 바이오랜드 날라갔네. 와우, 속 쓰려. NC소프트 날라갔네. 그죠? 무료로 이만큼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잘 없을 것 같네. 라임이 별로네. 그죠? 좋아요 몇개 눌렀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몇개 없네. 좋아요도 몇개 없네. 그죠? 자, 코스닥이 많이 고점부에서 시간을 끌었거든요. 이거 한번 더 가겠습니다. 한번 더 가겠어. 안 죽겠어거든요. 양호예요, 양호. 코스닥 골고루 빨갛습니다. 코스닥이 훨씬 좋다라는 이야기는 벌써부터 했습니다. 벌써부터 했어요. 그 이후로 코스닥은 랠리했고, 그 이후로 코스닥은 랠리했고, 코스피는 계속 틀어막혀 있다가 이제 어제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자,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별로 할거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주도주 성향들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시장이 올라갈 거면요.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알아서. 자, 셀튼 헬스케어 고점에서 시그널 드리는 자료 있고요. 그죠? 나중에 한번 들어가 찾아보시고 커뮤니티 가면 있습니다. 공부 좀 하고 싶으시면요. 재생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이번 공부할 거 천지입니다. 천지예요. 추천 여기 탈출팁 먼저 보시고 나머지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도 있고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완전 초보는 주식 마누라 주식 가르치기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저도 재밌어요. 우리 마누라가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질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닥터 K 오늘 아침에 그럽니다. 삼성전자 더 오른다며! 오늘 그랬거든요, 아침에. 야, 오를 수 있지. 오를 수 있지, 그랬어요. 아직 몰라요. 그죠? 아직 모릅니다. 미국 빠진 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제 슬슬슬슬 부부간에 주식에 대한 대화도 됩니다. 재밌죠? 삼성전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방송 링크 걸려 있습니다. 카페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수익은 잘 나고 있는지 회원 가입 안내도 한번 보시고 여기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쭉 수익 난거 들어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더존비즈원 네이버 카카오 주도주만 공략합니다. 그죠? 주도주만 4월달 뭐 그죠? 3주간 수익이 2억 4,600이고요. 5,300, 3,100 수익. 닥터K가 셀트리온으로 참 방송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40% 수익 냈습니다. 한 달에.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48% 수익 냈어요. 그런 부분들 여기 전부 다 있으니까. 그죠? 천천히 한번 들어가서 한번 수익 공개된 것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그죠?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혼자 하신 것보다 100배 낫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증하시고 같이 하십시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시장 지켜보도록 하죠. 프레쉬 팔런 스노우.
자, 오늘 코스피 연기금도 매수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한 350억 정도 매수해주면서 코스피 789억 기관 매수, 외국인은 매수폭 좀 줄어들었습니다. 9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코스닥도 67억 매수한 반면에 외국인 한 200억 가까이 매도하던 건 50억 규모로 줄였습니다. 선물도 1700개 매수 중입니다. 일단 시장 양호. 프로그램 매수세 어제도 들어왔는데 코스피 일단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 콘탱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콘탱고. 자, 이전에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이 베이시스인데 마이너스가 많이 떴어요. 백워데이션. 뭐다? 비싼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수 들어오는데 이제는 콘탱고가 좀 보인다는 것은 그죠? 선물이 가격이 높다는 거거든요. 선물 매도하고 현물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메커니즘들도 좀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미국 선물 양호, 계속 양호. 자, 외국계 순매수 NC소프트 네이버 셀트리온 CJ 제일제당 LG생활건강 금융주는 관심 없어요. LG이노텍 SK이노베이션 야 이거 저 2차전지하고도 관련 있습니다만 정유에 좀 지금 현재 데미지를 더 입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이용권하고도 좀 연관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LG와 전일 화재와 관계없이 일단 외국인 들어옵니다. 오리온, S오일. 현대로템도 제가 좀 관심 있거든요, 사실은. 현대로템 약간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매도하고 있고, 기아차 매도, 쌈바 매도. 하이트 진로. 제가 남북 경협으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가지고요. 남북 경협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노이에서도 한번 당했고요. 야, 그거 완전, 그죠? 별로 좋은 기억 없어요. 그런데 남북 경협 한번 돌려볼까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내 관심이 좀 있거든요. 현대 엘리베이도 나쁘진 않아요. 부산산업까지 딱 관심이 있습니다. 나머지 별로 관심 없어요. 지켜봅니다, 그냥. 웹캐시, 에코프로비엠. 외국인이 사는 종목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죠?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HFR, 있네. RTO 좀 파네.
자, 휴대폰 관련도 KH 바텍 나쁘지 않거든요. LG 노텍도 한번 돌았었기 때문에 밑으로 깨지기보다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휴대폰 부품 쪽으로 슬 돌았습니다. SKC 코롱 PI도 살짝 이제 상승 초입이고요. 슈프리마, 그죠? UTI 다 추세 전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5G도 지금 보면 먼저 한번 강하게 치고 왔고 흔들흔들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 좀 넣은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적당하니 버티다가 한번 치고 가면 5G 분명히 한번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한번 가요. 딱 우상향이잖아, 그죠? 좀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상향 밑에 것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우하향이기 때문에, 그죠? 5G도 갈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WHO에서도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20억 달러 지원금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발언을 WHO에서 평가하는 그 발언을 듣고 싶다. 코로나에 대해서. 왜? 그것은 미국이 지금 자꾸 우한에서 진원지다 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자꾸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야, 10분의 1도 우리보다 기여금 작게 내는 중국한테 WHO 자꾸 붙을 거냐? 우리 여차하면 기여금 안 낼 수도 있고 영구 탈퇴해버린다? 30일 이내에 어떤 게 맞는 결과인지 발표해라. 딱 이렇게 하면서 WHO 내에서도 지금 미중 간에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발병에 대한 책임론, 화웨이에 대한 제재, 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서로 날을 세우고 마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장 적당히 가고 있다 이거죠. 의외로. 뭔가 하면요, 제가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저 같은 필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누가 더 급하다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그냥 시진핑과 트럼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시진핑 누가 더 급할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트럼프가 더 급해요. 이제 선거가 11월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마찰하면서 더 휘청휘청하기를 그죠? 감내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웨이 때리기 한다지만 그거 시행하는 게 9월인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도 남아 있고요. 그죠? 그때 돼 가지고 유예한다 딱 이래 버린다든지 하면 말로만 그냥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가 서로 데미지를 매길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절에 쌓아도, 그죠? 경상도로. 절에 쌓아도 함부로 날리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날라오면요.
반격할 겁니다. 때렸냐? 때렸냐? 알았어. 같이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때릴 거예요. 같이. 그러면 미국이 훨씬 불리하거든요. 트럼프가. 자, 그런, 숨겨진 수들을, 모를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중 간의 마찰은 큰 데미지로 현재 주가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경제 재개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호재로 시장에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적당히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말씀드리는 순간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지수 큰 흐름은 없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어저께 20분 만에 뭐 1000억 이상 사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46분인데 100억밖에 매도 안 해요. 그러면 양호한 겁니다. 매도폭이 전일보다 크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변동 없다면 전일 3700억 사들었는데 지금 이제 찔끔 100억 팔았어. 좀 전에 플러스에서. 그죠? 그렇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고 미국 선물이 장중에 확 상승으로 더 확대되면서 전환된다면, 그죠? 지금 0.41 같으면, 양호한 거거든요? 그죠? 막판에 훅 빠졌지. 들어올리고 하면 별 문제 없다. 오늘도 연기금 사들어온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도 사들어오네요. 자, 여러분들,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만 한번 보십시오. 여기 관심 종목이라고 설정해 놓은 부분에 붉은 거 일색입니다. 어제 오늘 나눈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여기 안에서 사고 팔고 하면 되거든요. 어디가 주도주인지, 어디가 시장에 기관하고 있는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여기 뽑아 놓은 겁니다. 여기가 훨씬 떨궜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상황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급등하겠지 이렇게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기관 외국인이 관심 가지고 있고 우상향 초입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군들 관심 가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그냥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 아침에 개장 전 방송도 올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추천 방송 내지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방송 올릴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